결혼은 네 과거를 모르는 남자랑 하는 게 좋아. 근데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좋은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. 그러니까 엄마 생각엔 차라리 경험 삼아 외국에서 한 3, 4년 정도 살다 오는 게 좋을 것 같다. 저 외국 나가 살 자신 없어요. 캐나다에 영미 아빠 회사 있잖아. 거기 다니면 돼. 그리고 영미 아빠가 그러는데 영미 아빠 직원 중에 한 30살 먹었는데 참 괜찮은 사람이 있대. 엄마, 됐어요. 저 캐나다 가서 살고 싶지도 않고 남자 소개받기도 싫어요. 너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? 저 아까 여기 헬스클럽 들어오면서 회원권 반납했어요. 그걸 왜 반납해? 앞으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. 그걸 왜쓸 일이 없어? 그리고 이 차도 다시 반납해 주세요. 왜? 저한테는 너무 좋은 차라서 타기 부담스러워요. 아, 그리고 저 아파트도 안 들어갈 거예요.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엄마, 전 제가 어딜 가든 저랑 친했던 언니, 동생들 버리고 갈순 없어요. 전 그 사람들이랑 어울려 사는 게 제 체질에 맞고 좋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.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? 그냥 두고 봐주세요. 엄마 얼굴을 봐서라도 소매치기나 도둑질 안 하고 착하게 살게요. 엄마를 만나서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. 그리고 영미랑은 가끔 만날 거고요. 엄마가 제 통장에 넣어주신 큰 돈 좋은 일에 알뜰하게 제가 잘 쓸게요. 또 혹시 나중에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갚을게요. 그럼 이대로 헤어지자는 거야? JTBC